네. 자, 우리 이나무 박사님의 좋은 주식 연구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우리 박근영 부장님 한번 모셔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어디부터 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미국 연준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가 매파성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냈기 때문에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2.5% 이상 미국 시장에서 급등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상하이 봉쇄로 인한 공급망 대란 우려가 생겼는데요. 뭐 중국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시초가를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코스피 기준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739포인트 정도로 개파락을 출발했습니다만 네. 전일 뭐 나스닥이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좀 덜 빠지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하루 종일 좀 힘이 없었던 하루고요. 일단 도표 하나 먼저 좀 띄워주시면은 네. 지금 중국 쪽에 상하이 쪽 관련해서 지금 병목 현상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지표들을 보시면은 지금 레인지가 이제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회색 레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빨간색 부분이 막 급증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지금 상하이 쪽 봉쇄 때문에 공급망 대란 부분에서 지표가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기준 2735포인트까지 하락했었던 코스피가 이제 기관의 선물 매수세가 장중 유입되면서 추가 하락세가 좀 다소 방어되는 뭐 느낌을 받았고요. 장중 오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일단 뭐 EU의 러시아 뭐 석탄 금수 조치 등의 여러 가지 영향이 추가 제재 영향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스나 강관 업체들도 오전 한때 이제 강세를 보였고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뭐 손해보험주라든지 그다음에 제품가 인상 수혜 기대에 따른 음식료 업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전에 강세를 보였고요. 미주나 유럽 등 국제선 주간 100회씩 증편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이 항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사와 관련된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이 오전 한때 일부 좀 강세 출발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섬유보기나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등 경기 민감주라든지 인터넷 미디어 같은 성장주의 약세가 오전에도 이제 시작이 됐고요. 코스피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2,748포인트까지 낙폭을 좀 줄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10시 50분경에 중국의 3월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코스피 기준 2730포인트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3월 그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가 42가 나왔는데요. 네. 예상이 49.7 그리고 2월달이 50.2가 나왔으니까 예상치가 다소 좀 높았다 하더라도 너무 지금 쇼크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로 코로나 방역 관련된 정책에 따라서 서비스업에 타격을 받았다는 게 지표로 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은 뭐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여전히 이렇게 고수를 좀 하네요. 이게 뭐 상당히 뭐 이게 어떤 뉴스를 보면은 서방과 좀 다른 체제에 대한 체제 경쟁 때문에 더 그런다라는 뭐 뉘앙스로 아침에도 뉴스가 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겠죠. 뭐 성장은 해야 되겠고 코로나는 또 잡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담인데 이제 중국이 아무튼 지금 제로 코로나 쓰면서. 네. 좀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죠? 우리 음식물 중에. 음식물? 네, 우리 먹는 거 중에. 대게. 제가 또 먹는 거에, 저 대게. 대게. 역시 솔프로님. 제가 먹는 거에 좀 진심 아닙니까? 대게가 대란입니다. 대게, 킹크랩 뭐 이런 거? 지금 중국으로 가야 될 대게들이 지금 한국으로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반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게 지금 드셔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그래요? 다시 중국으로 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다 러시아 대게가 한국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대게 좀 드시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중국 이제 코로나 얘기 나와서 제가 그래서 카페들의 대게 먹고 왔다는 인증샷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 대게가 또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군요. 예, 예, 예.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대게. 네. 대게가 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죠. 대게가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예. 역시 물광 부장이요. 네. 좀 많이 까먹으시네요. 예. 네. 맛있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그, 물광 이후에 지금 입담이 지금 빵빵 터지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많이 내려놓고 있고요. 아무튼 이 TV가 주식으로 이슈가 돼야 되는데 네. 이 딴 걸로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쓰는 이유는 사망률 때문에 그래요. 사망률을 제대로 통계를 안 합니다. 사망률 통계가 중국이 사망률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르게 집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망률이 꽤 높은 거 아니냐는 추측만 나올 뿐이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백신은 뭐 거의 다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중국의 물 백신 얘기가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추측인 거죠. 자국 네. 백신.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뭐 오후 1시경 선물 지수 반등세를 다시 모색을 했습니다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후 내내 뭐 지리한 그냥 약세장이 그냥 쭉 이제 이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현 선물 동시 매도를 했는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또다시 이제 선물을 대량 매도를 했고요. 다만 이제 현물은 오늘도 전기전자에 좀 집중이 많이 됐습니다. 매도가 전기전자 쪽에 역시나 매도가 집중이 됐고 금융이라든지 건설, 운수창고, 통신 등은 외국인들 매수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엔터나 게임, 2차전지 일부 종목들을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도 특징인데 아무튼 뭐 외국인들은 여전히 수급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기관도 현물도 계속 팔면서 그나마 이제 선물을 오늘 뭐 한 4,200억 정도 사줬는데 네. 뭐 지수 방어 정도 수준이지 뭐 그렇게 뭐 적극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브레이너드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조금 더 할 필요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간단하게 매크로 지표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네, 네. 뭐 도이치방크가 지금 패드의 강력한 긴축 때문에 지금 월가은행 가운데 침체를 공식화 최초로 지금 도이치방크가 리포트를 냈고요. 예, 근데 이제 긴축 관련해서 경기 침체도 이제 그 리포트를 읽어보면은 2023년 내년 4분기와 그다음 내후년 1분기에 두 개 분기가 이제 미국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추정해서 다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리포트인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리포트가 나온 건 최초입니다. 도이치방크에서. 그리고 내년 4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그렇죠. 침체가 된다. 네, 네. 그렇게 리포트가 나왔고요. 네. 브레이너드 총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원래 굉장한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뭐 도식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비둘기적인 분들이고요. 아래쪽으로 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매파적인 성향이죠. 네네. 그래서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도 제일 아래쪽에 가장 매파적인데 어제 브레이너드 총재 관련해서는 지금 아래쪽으로 이제 제가 화살표 표시가 되는 것처럼 이 아주 비둘기파적으로 이제 분류가 됐던 사람이 아주 매파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면 5월부터 아주 빠른 자산 감축과 1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자산 감축은 어차피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은 패드가 지금 2017년 첫 자산 감축을 시작했었었고 매월 그때 당시에 자산 감축 한도가 최초 100억 달러로 시작하면서 500억 달러 정도까지 월간 높였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패드가 이제 중단을 했었죠. 근데 현재 추정되고 있는 패드의 자산 감축이 매월 10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자산 감축이 전망되고 있으니까 네.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규모가 큰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채권을 팔 거냐 아니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을 거냐 뭐 거기에 대한 이슈가 달렸는데 네. 연장 관련된 부분에서 채권 만기를 좀 살펴보면 초기 부분에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 자체도 이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채권 매도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는 내일 새벽 3시쯤이죠. 관련된 의사료 관련된 내용이 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네. 대한 경계감도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올해 말까지 중립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기존에 내년까지 중립금리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걸로 보이고요. 물가가 더 오를 위험이 굉장히 커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3월에 발표된 2월 CPI가 지금 7.9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월에 발표될 CPI가 지금 8.2에서 8.3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서 다소 좀 인플레 관련된 지표가 더 강력하게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단기 그 금리 차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그래도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해소된 어떤 상황이 어제 발아졌는데 이게 패드가 의도한 걸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내일 새벽에 굉장히 뭐 충격적인 내용이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이 브레이너드 총재가 미리 좀 예방 주사를 올해 미리 먼저 이야기를 한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습니다만 실제 내일 새벽에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강세 약세 어떤 테마들 어떤 섹터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강세는 이제 보험이라든지 뭐 특히 손보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뭐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 관련된 일부 종목들 뭐 자동차 업종 여행이나 철강 수산, 뭐 항공사 이런 종목들이고요. 약세는 인터넷 대표주나 뭐 반도체, 특히 반도체 좀 좋지 않았죠. 시멘트, 레미코이나 폴더블폰, 뭐 해운이나 IT 대표 이런 쪽인데요. 우선은 뭐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먼저 살펴보면 그 표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보시면은 이 최근에 보면 위드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이제 표를 예 보시면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 작년 하반기 수출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깔려 있는 파란색이 막 급등했다가 빠지는 게 이제 이게 코로나와 관련된 확진자 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빨갛게 이제 네모나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 분홍빛 처럼 보이시는 게 이제 이게 울세라 관련된 시술. 울세라가 뭐였죠? 이제 얼굴에 하는 미용 시술 중에 하나죠. 네. 우리가 이제 울세라가 있고 그다음에 써마지라는 것도 있고 뭐 물광 주사부터 포함해서 아, 피부 미용 많이 있죠. 이거는 이제 믿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술 수요가 네. 이 확진자 수가 급락하면서 거꾸로 이제 막 우상향 그림이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보톡스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네. 시장에서 뭐 울세라, 써마지, 뭐 보톡스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위드 코로나 이제 견제되면서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예, 국내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수출 지표도 보면은 작년 하반기에 수출이 이제 전년비 34.7%를 급증을 했고 네. 올해 같은 경우도 2월까지의 수출 기준을 보면은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2%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술을 보면은 이제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담스러운 성형 수술보다는 네. 신체적 부담이 적고 시간적 부담도 적은 비침습적 또는 이제 최소 침습 관련된 시술 비용이 늘고 있죠. 그래서 2016년에 56% 정도 수준에서 예, 아주 간단한 시술들이 거의 한 60% 정도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뭐 FR 기기 관련된 써마지를 보유한 솔타 메디칼이 이제 미국 시장에 있는데 이게 그 작년 매출이 3.1억 달러 정도 매출이었는데요.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약 18% 정도 성장한 3.6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제시가 됐고요. 인모드 같은 경우도 2021년 매출이 3.6억 달러에서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4.2억 달러로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다음 표를 하나 보시면은 국내 주요 레이저 기기 업체 매출 추이를 이제 보여주는 표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클래시스와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이루다 이렇게 합쳐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파란색 표가 이제 성장률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색 이렇게 서 있는 이 막대 그래프가 이 매출액인데 전체 합산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성장률도 굉장히 늘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중저가 레이저 기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슈링크 해외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이제 슈니크 유니버스라는 제품이 하나 다시 나왔는데 이게 국내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매출은 1340억대 추정이 되면서 작년비 33% 이상 그리고 내년 매출액도 1670억까지 올라오면서 올해 대비로도 24.5%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특히 이제 이 기기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계 장비를 많이 깔고 난 다음에 소모품, 특히 이제 카트리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깔리는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률을 올려주는 건데요. 소모품 매출이 상승하면서 이익률이 굉장히 급증합니다. 왜냐하면은 기기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이 한 4년, 5년 이 정도 이제 5년 정도 연한이 기기가 있는데 이게 카트리지가 보통 시술 회수 한 40번 정도 되면 카트리지를 갈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모품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미용 기기를 많이 깔고 나면 카트리지 매출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프린터 팔면 잉크 장사하는 것처럼 뭐 그런 비슷하게 볼 수 네. 있겠죠. 그래서 그 레이저 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가율이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네. 카트리지 소모품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원가율이 소모품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카트리지 매출이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이익률이 같이 올라오니까 네. 매출업과 동시에 영업 이익률까지 올라오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루트로닉을 포함한 그 국내 레이저 기기 4사의 매출 총 이익률이 평균 62%에 달합니다. 굉장히, 이익률이? 예, 매출 총 이익률이 62%예요. 평균 매출이 이익률이. GP 마진, 영업이익률이 아니고 GP 마진. 예. 아, 매출 판관비를 총. 빼기 전 마진. 뭘 빼기 전이요? 판관비 빼기 전. 판관비 빼기 전. 네,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거. 네. 판관비가 비중이 커요? 뭐 그쵸,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에 달렸죠. 뭐 그쪽은 꽤 뭐 많이 남겠네요. 미용 기기들은 인건비가 좀 커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조립하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그 루트로닉 같은 회사는 이제 미국에 법인이 있고 직원들 영업 사원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 인건비가 좀 비중이 좀 있습니다. 아 그거 네. 이제 빼야 이제 진짜 이게 좀 남는 거군요. 네, 클래시스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 물건을 그냥 국내 쪽에 많이 팔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평균 제조업보다는 미용 기기 업체들이 영업이익률도 높은 편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 평균보다는 일단 뭐 실적 규모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모드나 뭐 써마지를 알고 있는 솔타 메디칼 이런 쪽보다는 뭐 실적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글로벌 피어가 이제 그런 앞단에 있는 회사들은 뭐
아마 PER이 한 25배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 업체들은 한 12배 정도니까 이제 50% 할인을 받기 때문에 릴레이팅이 돼야 된다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요. 일부 다른 쪽에서 좀 지켜보면은 사실 메이저 업체들은 북미 지역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중저가 모델이기 때문에 북미 지역 진입이 좀 다소 힘들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동남 그 어떤 중남미 쪽, 남미 쪽에 어떤 포지션이 좀 많고 국내 좀 많이 팔고 중국 시장 진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의 이제 밸류에이션 갭이 있어서 이제 그걸 좀 따라잡지 않느냐 말은 있지만 근데 중국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 같은 기준에 중국 매출 비중이 1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확진자 증가세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봉쇄가 되고 하면 중국 매출에 약간의 영향이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주요 중진국 시장 중에 아까 제가 뭐 남미 쪽에 많이 이제 포진돼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 시장도 상당히 커지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매출 비중이 뭐 한 자릿수라서 아직은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급부상하고 있던 새로운 시장이 다소 이제 또 전쟁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수술 데이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냥 좋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 글로벌 피어 대비 뭐 할인받고는 있지만 이게 선두그룹과 약간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 시장에 대한 차이는 있다. 이런 부분도 네. 제가 좀 알고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미용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클래시스가 이제 PER 멀티플로 한 30배 네. 정도 포워드 기준으로 1년 그다음에 이제 루트로닉이 한 20배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인모드의 멀티플을 추월했습니다. 인모드가 원래 대장주였거든요. 지금 인모드가 20배 언더입니다. 19배, 18배. 네네. 그거 왜 이렇게 됐냐면 그래서 이제 약간 잘못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모드가 주가 최근에 박살났습니다. 완전 급락했어요. 인모드. 인모드. 예. 그 미국의 대장주입니다. 걔가. 네. 근데 이제 걔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이던스 대비 올해 성장률이 낮을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회사들이 더 매출 성장이 더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애들이 좀 더 지금 더 수급적으로 좀 몰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모드는 소모품 비중이 낮아요. 예. 그래서 마진 자체가 좀 더 낮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마진이 거의 50%예요. 네, OP 마진 네,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루트로닉은 마진이 OP 마진이 20%대입니다. 소모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루트로닉이 지금 보면 좀 재미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소모품 비중이 올라간다고 보면 성장 가능성 더 있는 거죠. 이제 거꾸로 이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종목 단으로 좀 접근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네. 미용 기계는 지금 트렌드를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게 지금 어쨌든 글로벌에서 소비가 제일 터져서 올라오는 거는 미국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미용기기 업체들이 국내 자체 브랜드 자체를 해외 가서 마케팅한 경우들은 별로 없는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미용기기들을 보면 대부분 해외에 있는 큰 업체들이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라인업 제품을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OEM으로 가져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도표에 보이신 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컬이나 루트론 이러다 같은 데를 보면은 대부분 기존에 하던 제품들을 해외에 있는 큰 업체한테 OEM으로 이제 넘기는 건데 특히 수출 데이터 중에서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월별 수출 데이터가 올라오는 기업들을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편인 것 같고 실제 이제 그 지역들이 점차 조금 이제 확산돼가는 중심이라서 네. 뭐 이쪽 섹터를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애널리스트 레포트 같은 거 보면은 특히 NH투자증권인가에 보면은 그 애널리스트 분이 월별로 이 지역별 수출 데이터 정리해 하시는 레포트가 있거든요. 네네. 그중에서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좀 수요가 올라오는 품목들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미용기기들이 이제 과거에 성장하는 패턴을 보면 아까 부장님께서 되게 피부 미용 전문가답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기계가 먼저 깔립니다. 기계가 깔리고 기계로 성장을 하다가 네. 기계 성장이 정체될 때부터 소모품 매출이 올라가는데 소모품 같은 경우가 지금 마진율이 90%거든요. 와. 그러면서 이제 소모품이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마진율이 매출과 같이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서 그 감사 보고서에 보시면은 각 업체들이 제품 기기 매출 비중이랑 소모품 매출 비중을 발라줍니다. 네. 그래서 아까 탁프로님 지적 주신 것처럼 지금 소모품 매출 비중이 낮은데 향후 2, 3년간 소모품이 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들을 가져가는 게 중장기로는 좋을 거고 또 하나 이제 뭐 수급 상황이긴 한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는 이제 투자 환기 종목이라 그래서 네. 감사 보고서가 조금 깨름직하다라는 회계법이나 판단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이제 그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아, 투자하기 좀 주저스러웠군요. 네, 근데 이제 네. 2021년에 적정 감사 보고서 나오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환기 종목 탈피를 하게 돼서 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환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 때문에 물론 되는 기관도 있지만 내부의 심사를 좀 거쳐야 되는 기관들이 있어서 네. 뭐 그런 좀 개별적인 수급 이슈가 좀 같이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네. 좀 체크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용기기 회사 이제 탐방도 가 보면 이야기들 하시는 게 메이저 북미 지역에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고 해요. 뭐 그 제품에 대한 뭐 네임밸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력도 너무 강해서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남미 지역으로 가거든요. 아니면 네.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신흥국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네.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경기가 이제 좀 점점 안 좋아질 때 그러면 네. 경기가 살아 있는 나라가 어디냐 생각하면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될 것 같고 나머지 예, 뭐 남미라든지 이런 쪽이 네. 과연 이제 경기에 살아 있을까 부분도 좀 사실은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부 미용 이제 그만하시죠. 피부 미용만 지금 10분째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섹터를 우리 다 웃어줘야 되는데 네. 왜 피부 미용에 이렇게 다들 목숨을 거는 겁니까? 피부 미용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다른 섹터로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음식료 업종이 이제 오늘 그 단가 관련된 가격 전가 뭐 굉장히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허쉬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 관련된 허쉬죠. 네. 그리고 JM 스모커라고 해서 잼을 만드는 회사 같은 회사가 어제도 시장이 굉장히 뭐 견조하게 올랐던 주식들이고요. 최근에 코카콜라나 월마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허쉬가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격 전가 계속 되고 있고 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식량난 위기 책임을 이제 서방 국가로 계속 이제 전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물의 생산 공급 문제가 한층 부각이 되고 있고 원가 부담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음식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당장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이제 이게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가격 전가가 가느냐 이 문제이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도 식용유라든지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제 국내 뭐 이 그와 관련된 일을 튀기는 어떤 뭐 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네. 어렵다 말씀들 많이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음식료 외식 기업들 줄줄이 이제 제품값을 인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제 겨울밀 작황에 대한 자료가 하나 있어갖고 잠깐 가져와봤는데 네. 뭐 아주 간단한 표입니다. 딴 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아래쪽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이게 이제 27하고 3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굿과 엑셀런트. 그러니까 겨울밀에 대한 그 작황에 대해서 이 굿 어느 정도 좋을 것 같다가 27% 그리고 엑셀런트 아주 뛰어날 것 같다가 3%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수준만 그러니까 미국의 겨울밀 작황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70%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previous year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7과 그다음에 5로 나오잖아요. 5인가 6인가요? 6,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겨울밀 작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겨울밀 관련된 글로벌 생산이 차지한 비중이 네. 뭐 옥수수나 대두 비해서는 작은 편이긴 하지만 겨울밀 작황이 또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뭐 봄밀이나 옥수수, 대두 작황이 뭐 또 반드시 부진한 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5월, 6월 미국 작황이 계속적으로 부진하면 하반기에 곡물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국내에서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외식이라든지 수요가 한층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월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국내 같은 경우는 103.2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뭐 많이 외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외식비와 여행비 지출 전망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40대 미만의 외식비와 여행비 지출 전망도 100을 다시 상회하는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래서 국내는 생표식품이란 뭐 국순당, 풀무원, 오뚜기, 뭐 동원그룹, 사조그룹 이런 종목이 좋은데 네. 이제 지금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와서 당장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제가 보니까 삼양식품 관련된 자료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왔거든요. 삼양식품? 라면. 네. 네, 그쪽도 이제 지금 음식료 쪽인데 지금 갖고 온 거 보니까 빨간색만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2022년인데요. 3월 달에 수출 지표가 상당히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라면 지표 관련 쪽이 이제 수출 쪽에 상당히 좀 호조를 나타내고 있어서 뭐 불닭볶음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농심보다도 상향식품의 어떤 분위기가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상대적으로 농심도 괜찮은데 그래서 네. 수출 관련된 부분들 이게 뭐 K푸드 관련해서 뭐 미국 지역이나 이쪽도 유럽 지역도 뭐 한국 라면을 굉장히 뭐 선호를 하면서 상당히 수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 뭐 지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 지표들이 어떻게 가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것 같고 이제 삼양식품이 좋으니까 이제 그 관련주로서 언급되는 게 이제 S&D라는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소스 업체. 예, 이게 소스 업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불닭볶음 관련된 분말이나 액상 관련된 부분들이 매출의 78% 정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S&D에서 분말 아니면 뭐 소스 만들어 갖고 삼양에 납품하는 네네, 거예요?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매운 소스를 납품.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S&D가 그런 회사인데 근데 회사를 보니까 또 식품회사 거래소가 S&D가 가지고 있는 거래처가 144개 정도 되니까 네. 상당히 많은 쪽에 이제 분배가 돼 있는데 근데 매출 비중으로 봐서는 이제 불닭 볶음면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절대적인데 그 상영식품에 관련된 매출과 좀 연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조미료라든지 뭐 분말 간편 국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성 분말이나 네. 된장 쌈장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다소 좀 같이 좀 추가해서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같이 한번 팔로잉을 해보시는 것도 네.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라면 관련해서는 농심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농심 일단 기본적으로 수출 데이터 상에서 라면이 작년 가을부터 좀 눈에 띄게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에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양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수요를 국내 공장 수출로 대응을 많이 하는 편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이제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게 아마 빠르면은 뭐 올 상반기 중에 이제 오픈을 할 텐데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는 조금 좀 덜 나오지만 실제 미국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수요 같은 경우 현지 네. 공장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농심에서 이제 미국 수출 데이터 발라주거든요. 그런 데이터들 같이 좀 팔로우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전체적으로 그 미국에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팔린 제품 중에 음식료 쪽이 상대적으로 눈에 잘 안 띄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비비고 만두라든가 네, 뭐 네.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품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라서 뭐 관련 섹터의 수요 확장은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좀 좋은 투자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최근에 수출 데이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네. 이 월별 수출 데이터가 그 관세청에서 코드로 다 추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품목별, 지역별, 국가별로 추적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손이 부지런하신 투자자가 있다고 하시면 관세청 코드를 가지고서 요거 투자를 팔로우 하시면 1, 2, 3월 달 데이터를 합산하면 1분기 매출 데이터가 됩니다. 4, 5, 6월달 수출 데이터를 합산하면 2분기 매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데이터들은 뭐 공짜로 보실 수 있는 데이터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세청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큰 업종 한번 가볼까요? 자동차. 네, 아, 뭐 굉장히 뭐 부진해서 뭐 상당히 고민이 많은 신 업종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조금 반짝은 했습니다. 네. 뭐 이게 내용을 보면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미국 빅3 자동차 업체를 추월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3월 들어서 실적이 유난히 좀 개선세가 보인다는 뭐 이야기인데 완성차 같은 경우는 뭐 완성차 부분 포함해서 만도나 현대 글로비스가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는 뭐 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분석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완성차 중에서는 특히 이제 기아가 실적 5조가 예상되고 1분기 매출이 18조 1000억 정도로 이 계절성을 감안하면 사상 최대 1분기 실적이 기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기아 쪽에 좀 더 이제 점수를 주는 것 같고 이 완성차 주가가 이제 올해 들어서 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PE가 뭐 5.5배 수준까지 굉장히 빠져 있어서 약간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다울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2분기에 이 추가 실적 개선세가 나올 걸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2분기 현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단위 현대차가 약 2조 1000억 원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2분기에 1조 6000억까지 올라오니까 1분기에 더불어서 2분기까지도 이제 실적이 올라오는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거라는 이제 분석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분기만 봤을 때 그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잘 팔았잖아요. 뭐 글로벌리 잘 팔고 있는데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신차 생산 효과가 상당히 현대 기아차 그룹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표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제일 왼쪽에 바짝 올라 있는 게 이제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업체별 미국 현지 판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이 표인데 테슬라는 뭐 거의 뭐 이게 따라갈 수 없는 이게 뭐 지표까지 나오는 그 상황이고 네. 그 지금 현대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상당히 상단에 있는 거죠. 바로 왼 테슬라 바로 오른쪽이 네. 현대예요. HMC.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보면 그 밑으로 이제 BMW나 뭐 쭉 나와 있잖아요. 밑으로 쭉 나와 있는데 뭐 도요타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쭉 폭스바겐은 아주 이제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뭐 뉘앙스에 이제 이 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제 그 다울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온 거라서 하나 발췌를 해봤고요.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뭐 비슷한 뭐 내용입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이제 현대차, 뭐 기아, 뭐 현대 모비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장 컨센 대비 좀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 완성차 두 개 회사하고 만도나 글로비스 뭐 이렇게 이 컨센 대비해서는 이익이 좀 호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병목 현상, 이 반도체 공급이 얼마나 원활할 것인가가 좀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요 부분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밀려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이 네. 좀 더 구체화돼야지 뭐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좀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요. 시장에서 실적 좋은 건 작년에도 미국 그 각 자동차 생산원자들은 굉장히 실적이 다 좋았거든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현대기아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미국 관련된 그 자동차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뛰어오르면서 뭐 신고가를 뚫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의 차별성은 결국은 이 미래 전기차 관련된 그 전략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좀 청사진을 냈느냐에 따라서 좀 차별적인 요소가 현대기아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을 좀 인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현대기아차 지금 차트를 살짝 보니까 한때 뭐 28만 뭐 이렇게까지 아마 장중에 찍었던 것 같은데 아마 사신 분들 많이 좀 아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업종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뭐 손해보험이 특히나 좀 좋아 보이는데요. 네. 오늘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험가입자 중에 이제 백내장 수술 관련된 실손보험금 이게 문제가 좀 됐는데 이게 뭐 검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굉장히 뭐 타이트하게 가면서 이게 좀 더 강화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 위험 손해율이 개선될 거다라는 뭐 이렇게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1조 원까지 지급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아파서가 아니라 이제 시력을 이렇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정부 입장에서는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추정 손익이 뭐 손해보험 5개 주요 메이저 합산사를 보면은 컨센서스 대비 21%나 상회하면서 상당히 어닝이 좋을 것 같다 이야기 나오는데 회사별 손익 증가율을 보면은 DB 손보가 21.7% 증가, 그리고 현대해상이 19.5%, 메리츠 화재가 39.6%, 그리고 한화 손보가 20.2%, 그리고 삼성 화재가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9.7%로 이제 손익 증가율이 전년비보다는 떨어지는데요. 근데 삼성 화재 같은 경우는 전년에 동기에 대규모 특별 배당 수익에 따른 투자 손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 때문에 잠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익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실손 보험 관련된 제도 개선이라든지 3대 실손의 위험률 반영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여러 가지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다 맞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1분기에 최근 주가가 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도 조금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긴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손보험 제도 개선이 만약에 되면은 아마 민감도가 높은 2위권사, 그러니까 1등 업체가 아니라 2위권 회사들이 좀 더 좋을 거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 보면은 현대해상이나 그 한화손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실손보험 5년 갱신 주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두 개 회사가 네. 좀 집중적으로 도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2024년까지 중장기 위험 손해율 개선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로 분류가 되면서 좀 더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시력 보정용 백내장 수술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아마 신고할 때 포상금까지 나가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네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둔 건 아닌데 네. 일단은 자율 규제인데 의사들이 아무래도 좀 주저할 겁니다. 네, 의사들이 이제 그 시력 교정용으로 백내장을 할 때요. 아, 의사들이 네, 의사분들이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원하더라도 그럼요. 뭐 예, 그렇죠. 그때까지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윈윈이니까 그렇죠. 했는데 예, 예. 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손해율이 좀 낮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여전히 그 보험업계 특히 이제 손보사 쪽으로 많이 관심이 좀 몰렸던 이유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고려아연, 컴투스 이런 회사들이 오늘 괜찮았나요? 뭐 의미가 있습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죠. 뭐 상당히 최근에 퍼포먼스가 좋은데요. 고려아연이요? 예. 지금 이제
이 고려화학 같은 경우는 뭐 철강 가격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원자재 가격보다는 이제 재련 수수료라고 해서 TC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차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TC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뭐 좌우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전년 톤당 $159에서 이번에 이제 벤치마크 TC가 $230로 이제 굉장히 급증하면서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에스컬레이터 조항이 부활됐는데 이게 뭐냐면 아연 가격이 톤당 $3,80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 상승분의 5%를 추가적으로 재련 수수료를 받게 되는 조항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실적 개선세가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 재련 수수료 TC가 톤당 $10 정도 상승이 되면 이 고려아연의 연간 이익이 약 21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에 톤당 $159였던 TC가 이번에 이제 $230로 TC가 올라갔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고려아연의 연간 영업이익률을 10% 이상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근접한 아연 가격 강세도 이루어지면서 고려아연이 이제 프리메탈 관련된 이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컬레이터 조항에 따른 재련 수수료 수입에도 상당히 환경이 긍정적인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일부 증권사에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보다 17% 이상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고려아연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추진 중인 LG 화학과의 2차 전지 전구체 사업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이게 뭐 당장 뭐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뭐 신사업에 대한 가시화에 대한 어떤 모멘텀 기대감 이런 것들도 다소 좀 녹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려한 최근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도 오늘 장중에 특징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련 수수료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원가가 원가랑 무관하게 그냥 재련하는데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원가가 예를 들어 아연에 들어가는 그 쇠들의 원가가 뭐 100에서 뭐 150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재련 수수료 좀 더 준다는 건데 그렇게 좀 더 주는 게 아니라 그거 그게 이 회사의 본질입니다. 재련 수수료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광산업체가 원광을 주고 네. 그다음에 이 아연을 그 재련한 아연을 필요로 하는 강판 업체들이 있고 있겠죠. 그 사이에서 이제 이 재련소는 재련을 해서 재련 수수료를 이제 주게 되는 건데 네. 이 재련 수수료 자체가 올라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펀더멘탈이 좋아진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이 아연 광석을 녹이다 보면 아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나와요. 아~ 뭐 금도 나오고 뭐 은도 네네. 나오고 소위 이제 뭐 프리메탈이라 불리는 이제 불순물은 아니고 이제 부가적인 광산물들이 나오는데 아~ 또 그런 것들을 또 따로 재련해가지고 또 팔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광석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부산물이나 이런 것들의 그 부수적인 이익도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여태까지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했던 이유는 사실 네. 이 재련 수수료 협상이 어떻게 될지 결과 예측을 할 수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 주신 대로 재련 수수료 자체가 업체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타결됐다는 거는 네. 이제 2분기 이후에 이제 실적들에 대해서 시장이 기존에 추정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실적을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외에도 뭐 항공이나 여행, 사료 비료, 농업 수산이라든지 수자원, 원자력 발전, 뭐 희귀 금속 등도 아마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좀 괜찮은 모습을 아마 오늘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또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여러 섹터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뭐 한 업종의 한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번씩 그 흐름을 또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네.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